국군은 압록강을 넘어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 해병대 1개 중대가 고립이 됐습니다. 그들은 온몸에 부상을 당했고 영하 42도의 혹한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너무도 배가 고파서 통조림을 가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그들을 점점 포유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종군 기자가 그 군인들을 보니 너무도 처량하고 불쌍했습니다. 뭔가를 위로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자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병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정말 내일이 있다면, 내일만 확실하다면, 보장된 미래만 있다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예작가 빅토르 위고는 희망은 가장 큰 에너지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희망이란 인간이 스스로 꿈꾸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소망이 희망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뭔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망을 하나로 모아서 압축한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구체적인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란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걸었느냐? 어떤 환경에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에게 모든 꿈을 집중했던 것이죠. 이걸 가리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정리하면 메시아, the person, 메시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하여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의 시대,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환경, 유토피아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환경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용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다면, 그러면서 구원을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돕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너희를 침략해서 무너뜨릴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앞날은 캄캄할 뿐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9장이 되면서 밝은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제는 하나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담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둘째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셋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한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딱 봤더니 한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한아기는 사실은 누구냐 하면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한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다. 그래서 보냄받은 아들이 우리 눈에는 태어난 아기로 보이는 거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럼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름이란 그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죠. 메시아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죠. 자,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이 기묘자란 말은 영어로 wonderful이란 말이죠. 놀라운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연약한 한 아기로 우리 눈에 보이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신비를 한 몸에 담고 있는 분, 그분은 너무도 놀라워서 그 이름이 wonderful, 뭐라고요? 기묘자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뭐죠? 모사입니다. 여러분, 모사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요즘 사람들에게 모사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요. 모사꾼, 잔꾀를 써서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모사라는 말이 카운셀러입니다. 조언자 혹은 상담자란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느냐? 우리를 조언해 줄 분, 상담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죠.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전하게 성취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능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앞에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말하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루어진대요,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변덕스럽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멘입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고 자격 있고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이렇게 뜨겁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마치 저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구절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이래요. 그걸 듣는 순간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올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을 펴더니 하는 말이 1절,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어두웠어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어둡고 고독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도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받은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1절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3절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겁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은 제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찬송 부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혼자서 찬송을 부르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음대를 나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예수 믿고 내 혼자 찬송을 부르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 나를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예언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집사님 안에서 멋진 일을 이루셨네요. 저도 덕분에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내 죄의 짐을 벗겨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첫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한 아기가 나를 위해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한 아기가 나를 위해 태어났는가? 둘째, 그런데 그 아기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보냄받은 것인가? 자, 이 두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런데 그 아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보내진 그분인가?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아기가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탄생과 나의 영적인 새 탄생은 결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와 우리와의 공동 운명체, 그것을 나는 인식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아기가 나를 위해 탄생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한 아기로 영적인 탄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아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당신의 아들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고백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크리스마스의 복음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순서지를 한번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한 아기가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 기묘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 변치 않은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나에게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크고 위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슬픔은 한 아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 아기가 나를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 이 소중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